현지공군은 일월 동남사바세에게는 남산부적. 해방조선은 대한민국입니다. 천하공후로는 삼이삼천, 지하공후로는 이십팔소. 지정하고는 나라님 지정, 권례조로로는 부군인골례, 황해로로는 이십삼관, 경기로로는 사십여정. 해온다년은 신축년이요, 달의 월석은 사월 분명날로, 공수는 수모아흐의 날이 옳습니다. 신해원당은 박시원당이며, 전인 없는 성수님들만이 넘든 오공시들, 1월 성신의 옥황상제님들, 사회용왕님들, 용태부인의 용궁동자물의기시, 사부칠성은 송수칠성, 내 할머니이시에도 연금송수. 부대와 같은 신령님들, 장군님들, 본주원산의 신령님들, 내림산처럼 문학산 신령, 황해도라 구월산의 신령님들, 비양하고는 묘양산 신령, 해주수영산은 오시장고, 신장님들, 오늘 추거는 다름 아니옳습니다. 천당고래 만당고래 이름 석자 올린대 한가지 스물은 이랜 날에 다신사발인 드린가정 3일 정성 추고 놀습니다. 만인조 상님들 회원이여, 부모 존전 극락세계로다 환도 인생하시고요, 오늘은 아니오셨어도 내 제자 쉬우셔서 3일 정성 촛불발언 옥수전수 홀려 두손 모아 비는 정성 어냐 나라 전대주님은요, 어른년에 나는 삼자고비 잘 넘기고 힘든 고비 넘어서 다 새로운 운세를 내리 막힌 골수를 불어나와 반갑고도 귀여운 소식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신사덕이 펴주고 우리 대주다 전진하게 도와서 오늘은 다 우리 김씨 부인 일도 정성 발언 드렸던 소원세를 열으시고요, 자손나비는 시험에 합격을 하였다 하니 만성수님 하시에도 나라에 다 벼슬 놓던 글문 신장 내 할아버지 오늘은 다 형제 자손들 한결같이 만도우시고요, 재물 운세 내리시고 동기 형제는 다 화목세요. 다른 사업에들 문을 열어서 각자가 다 하는 일에다
열성으로 하고 있으니 내 신령님들 이 가정을 지키고 도와가세요. 축원이 갑니다. 축원이 갑니다. 칠성님 전에 축원입니다. 신령님 전에 축원입니다. 내 제자 피누니 정성 천지신령님이 아니 계시다면은 오늘 같은 주건이 있겠나요? 박성강문이여 박시원당에 넘나들은 천당거래다 열어나 태주기주님들 다 한결같이 만두시고 세월 하나 분분하고 인간은 강성하다. 불같은 애원나년 신축년에 이 고비들을 아무쪼록 잘 넘겨서 각자 가정가정 성불공동 내려주시오. 내 신의 제자는 칭찬 듣게 도와주시고 성수님들은 대우받고 우천하여서 소원세들을 이뤄가고 오늘은 다 다가는 4월달이요 내일날이면은 다 5월 초하루가 됩니다. 만성수님들이다가 도와주실 스님의 공덕이여 관세음보살 약사여령이다 부처님들 너는 약사여래 부처님들 너냐 부처님들 초파일 맞이 연등불로 이름석 자밝힌 태안가정들도 등불 밝히 촛불발언이여 어허냐 각자가 소원대로 피는 정성 한결같이만 도와주시고 우리 다 신령님 공덕 쌓게 도와주시고 업이 많은 가정들은 다 업장 소멸하시고 어허냐다 열어 후인네들 오셨다가 손님들 힘든 고비다 첨상 끝에 녹상 끝에 오른 공수 내리시어서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얻어가게 도와가고 힘들고 무거운 짐은 너는 다 내 성수님들이 어르고 만지시고요 용기 주고 원력 줘서 꿋꿋하게 일어서는 대한 가정으로다가 도와달라 축원입니다 바람입니다. 제자 일심정성 공동탑이 무너지랴 인신다리 끊어지랴 오늘 왔다가 가는 손님들 차선 없어서 비는 가정 어냐 시험에 합격 운세 내려달라고 애타는 가정가정 희망의 끈을 내리시오. 반성수님들 비나이다 일곱도비는 이정성 제자의 축원입니다요 촛불발언이요 옥수천수 대령하고 일도정성 대령입니다. 한결과
같이 만다 천당고래 만당고래 들어올 적에 누나 볼 보고 나갈 적에 등을 보고 오셨다 가는 가정 명복 내려주시오. 만세 만세로다가 앞으로 제자야 천지 신령님들 오른 신령님들 아니시리 김씨 가정 망년 전에 신사발언 잘 들여놓고 3일 정성 잘 드리라고 하였는데 오늘은 다 3일 정성 받은 듯이 눈진 산에 꽃 본 듯이 설상에 나비 본 듯이 신명에서 나의 바람 재워주고 너희 자손들 출세에 시험 운세도 합격 운세 내려줬으니 힘들었던 굽이 잠시 잠깐 쉬었다 간다 생각하고 걱정 말아다 5월 중순부터는 날개 돋친 듯이 언야다 손님의 영업에 문 열어준다 하여 문 열어달라는 정성이고요 부모는 3년 탈상으로다 왕생극나 길 갈라줘서 어젯날의 꿈으로도 부모님 꿈으로도 선몽 받았답니다. 그러니 초하루 정성에 오신다고 하였으니 만성수님들 고맙고요 내 제자 피는 정성으로 가겠나요 부족하고 부족해도 성수님의 근력으로 살아왔으니 내 신명에서 도와준다니 고맙습니다.